검사 다시 한번 해보려고. 장사를 해야 하니 병원에 따라가진 못하고 혼자 남은 경순 씨. 큰 병은 아니어야 할 텐데 마음만 심란하다. 잠시 뒤. 하나 오늘 바로 하나? 입원실 나오려나? 기자 할머니와 병원에 간 경숙 씨 전화다. 엄마 맹장염이래요. 맹장이 터진 게 아니고 다행히도 이렇게 째서 하는 게 아니라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거라 다행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오늘 해야지 안 하면 더 통증이 심해서 안 된대. 가길 잘했네. 안 그랬으면 큰일 났네. 터지고 직전이었네. 맹장염이래 또. 전화 왔는데 엄마 그 맹장염이래. 맹장염? 네. 그래서 지금 그 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복강경 뜯어서 하는 거 그거 해서 하면 된다고 하고 예술병원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아마 내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오늘 못 오겠네 엄마? 못 오시죠. 신랑한테 새벽에 좀 일찍 태워다 달라고 해서 올게. 아버지 보면 되니까. 어제 뭐 이상이 있어. 새해갖고 이렇게 고생할 일이 없어. 아니 이게 가게 잘했어. 그러게 가게 잘했지. 아,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 빨리 가야 괜찮죠.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됐으니 그나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마음 같아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은 경순 씨지만 혼자 집에 남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는 형편. 오늘 저녁 식사부터가 마음에 걸린다. 경순 씨는 보통 5시쯤 퇴근하곤 했으니 아버지 저녁 식사까지 챙겨드리는 건 거의 드문 경우다. 참치 좋아해가지고 참치 캔 3개 나눴어요. 여기다 좀 매콤하기도 할 거야 아버지. 그래도 드셔야 돼. 참치 이게 참치가 좀 느끼하니까 고추도 넣었어. 3개 넣었어. 청양고추 너무 10큰 드시라고. 맛없어도 드셔야 돼.